Again, 다시 시작하는 말은 마법의 언어입니다. 다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했을 것입니다. 다시 용서가 없었다면 벌써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새해가 밝지 않았다면 새로운 시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속였던 아브라함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 용서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부를 형성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근신상간에 천륜을 범했던 유다 베레스바 세라 쌍둥이를 낳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낳으셨고 지혜왕 솔로몬을 낳으셨으며 성벽제군의 위대한 영웅 느헤미야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천륜을 범한 다말 결국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회복을 넘어 엄청난 반전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몸을 파는 장녀였던 기생 나합,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교사한 침묵의 살인자 다윗, 남편이 다섯이나 되었고 세상도 그를 저버렸던 사마리아 여인,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한 사람들이요 실수한 사람들이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미 다 가버린 것들에 더 이상 그런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가지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거목이 쓰러진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고대 근동에 산천초목을 떨게 했던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렀던 바로왕과 열 번이나 대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불세출의 영웅,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던 사람, 그 기적의 주인공 바로 그게 모세입니다. 비열한 게릴라 전법을 써서 기습 공격했던 아말렉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독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구관이 명관이라고 죽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자리가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도 못한 채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모세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홀연히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웰컴하며 어서 옵쇼 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미 약속했던 가나안은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건너 강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별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별반 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여전히 현실의 높은 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외로운 이민자의 뼈아픈 아픔도 우리에게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해결해야만 한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스탠드업,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죽음을 영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늦고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늙고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아파서 빌빌거리지 말고 힘들어서 벌벌거리지 말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실패 자리에서 실패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실수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조차도 그 죽음조차도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무려 618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지금 엎드려서 헤매고 계는 분이 계십니까? 이일 저일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사사기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일어나기만 하면 이미 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어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손에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0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하셨습니다. 일어나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막상 일어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많습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는 그 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너의 눈을 쓰고 너의 인생에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특별 명령이 청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이여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며 남편이 다섯이나 된 사마리아 여인도 일어났고 키 작은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삭개오도 일어났으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린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도 일어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의 권세를 잃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제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가슴 아픈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숨조차 쉴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넘어짐의 자리, 아픔과 슬픔의 자리, 눈물 콧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곳에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제대로 시작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는 꿈입니다. 묵시는 비전이에요. 묵시는 목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방황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끼어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꿈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꿈이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2017년을 맞이하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이 결정되지 않은 분은 여러분 심플한 꿈을 꾸세요. 나는 성경을 100번 읽어야겠다. 나는 베델교회 전도왕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어도 꿈이 있어도 꿈에 집중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해질까요? 꿈이 쬐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눈깔 사탕이 가장 맛있는 사탕이었습니다. 눈깔 사탕 하나 먹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좋겠다고 꿈이 조그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고 살만해지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귀 턱뼈로 천명을 때려 죽이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힘자랑하다가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하나님께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시고 주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지난날의 내 실수를 내려놓고 주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을 주셔 다곤신당의 모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한 일도 할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커야 합니다. 2017년 크게 생각하고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단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단강의 의미는 장애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로 흐르는 땅 이전에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구축한 수십 수백 개의 견고한 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앞길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요단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아이성이 쉽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17년을 너무 쉽게 낙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쉬운 길을 바라지 마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걸어가십시오. 힘든 일을 선택하십시오. 쉽고 편안한 길을 내려놓고 비아돌로 로사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엘세 중에 어느 날이 가장 힘듭니까? 목요일이 가장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난 20년 동안 남가주 사랑회부터 시작해서 동부 사랑회까지 20년 동안 특세를 해봤기 때문에 목요일날 나온 사람이 다 진짜입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어느 날이든지 초이스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를 1번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목요일이 진짜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억수 같은 비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비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비를 뚫고 나오신 분들은 이미 장애물을 뚫고 온 겁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어젯밤부터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한 빗방울 빗방울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내렸던 모든 빗방울은 여러분을 위해서 내린 빗방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20년 특세해야만이 할 수 있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칩시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정복기는 피스 오브 케이,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닙니다.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2017년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누가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017년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목표를 세우는 순간부터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애물이 나타나면 강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뚫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다시 시작하려면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십시오. 야생동물은 자신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적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꼭꼭 보호하고 완전히 품에 안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정글에 던져주고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탑에 있는 동물의 왕이 되려면 그 훈련의 기간이 가장 깁니다. 그 동물을 다스리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가장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타는 어미 곁을 떠날까가 되었는데도 새끼가 떠나지 않으면 새끼를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잡아먹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원시적인 화초처럼 우리를 키우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고 편안하게 기르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잡아먹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훈련입니다. 둘째, 훈련입니다. 셋째,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요, 성장에서도 벽돌 굽는 노예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버텨냈습니다. 갈렙과 함께 목숨 걸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믿음의 영적 거장 모세가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내세울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는 비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쓸만한 백부장도 있었고 천부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줄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아주 많습니다.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유다 광야, 신광야, 다양한 광야에서 저마다 지옥의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하고 안락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지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47년 한평생을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나그네가 뭐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 147년을 사는 동안 내 인생이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왕 앞에 가서 고백한 자신의 인생의 간증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버림에 익숙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모든 걸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은 겁니다. 남편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찍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딱 죽었으니. 그러나 안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84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0년 동안 하나님이시면서도 무명의 훈련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분명히 잘 되는 훈련으로 믿으시고 A학점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엔세에 참석해라, A학점 받아라 하면서 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TV는 나의 목자심이하고 이리저리 뒹굴고 신년 엘세의 개근도 못한다면 무슨 꿈을 이루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귀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장사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집수리에서 팔다가도 대통령이 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못 배웠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못 가졌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못한다고 열등감에 젖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1년만 미치도록 훈련하고 훈련하십시오. 딱 1년만 미치도록 연습하고 연습하십시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기 위하여 수천 수만 번 절벽으로 낙하하고 세찬 바람을 치고 올라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독수리라 하더라도 기어다니는 겁니다. 모든 독수리가 다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습을 포기한 독수리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뭐합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으로 내 영혼과 심령이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탁월함이란 건 훈련과 반복을 통한 예술입니다. 마구잡이로 훈련하지 마시고 어리석게 훈련하지 마시고 이왕 훈련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 주실 것입니다. 넷째, 다시 시작해서 성공하려면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십시오. 도저히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하고 담대할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은 다 나쁩니다. 컨디션 제로예요.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알았을 때 역사가 하느냐면 정확히 알았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는데 너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무기를 갖춰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하나됨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강하게 하다는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자크의 의미는 뭐냐면 근육이 뼈에 강하게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 뼈가 보이십니까? 제 뼈가 보이면 저는 죽습니다. 왜요? 뼈와 살이 하나가 됐고 그 가죽이 덮여서 제 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게 하다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탁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만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강하고 하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강해집니까? 이건 아주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집념을 갖겠다고, 집념이 가자집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벌써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오직 말씀만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약 많이 드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구약과 신약 약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약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성공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성경 공부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담대히 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멧지라는 단어인데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뼈와 살 사이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뼈와 살 사이에 인간의 어줍잖은 경험이 들어오지 않도록, 뼈와 살 사이에 내 인생의 멘토를 찾지, 다른 곳에서 찾지 말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구체적인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성경책을 아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바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하십시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야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옛 나이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소가 풀먹고 그렇게 컸습니다. 소가 풀먹고 그렇게 큰 힘을 씁니다. 소가 풀먹고 그렇게 고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풀먹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요? 되새김질입니다. 영적인 언어로 이것은 묵상의 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있죠? 나는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성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뜨거워진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성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끈덕지게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물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전에 조지 물러에게 무슨 삶이 있었느냐?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독한 성실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 지독한 성실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왜
이번 엘세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로 부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교회 4천여 이민교회가 있고 전 세계 수십만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 이 베델 교회를 강하고 담대한 교회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독한 성실로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신약 구약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독한 성실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번 엘세의 개근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삼손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을 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따라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든지 어떤 힘든 것들 속에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강하고 담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로